오늘 이슈는 봉인 스티커 코리아 페스타입니다. 개봉 시 환불, 교환 불가! 라고 쓰여있는 스티커 많이 보셨죠? 보통 전자제품 같은 박스에 정품 포스를 풍기면서 붙어있잖아요. 일명 봉인 스티커. 이제 이런 거 치킨 박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달 음식을 시킨 고객님 외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생긴 이유 말 안 해도 아시죠? 일부 배달 직원이 배달하던 음식을 슬쩍 빼먹었다는 증언이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상담도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불안한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어요. 스티커를 명목으로 몇몇 배달업체에서 추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다수 네티즌들은 배달원의 잘못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죠. 집에서 편하게 좋아하는 음식 마음 편하게 시켜먹고 싶다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곧 찾아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하는 분들, 이른바 코세페 국내 최대 쇼핑 할인 행사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서 2015년에 시작됐는데요. 올해 5회째를 맞습니다. 세일 기간도 작년까지는 10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2일,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하지만 할인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할인율도 평소 브랜드 세일이나 쿠폰 사용 때와 다를 바가 없어서 소비자들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는 유통업체들도 행사 참 를 꺼리는 분위기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특약 매입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 개정안 할인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입점 업체와 백화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간 영업이익의 25%가 감소하는 만큼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참여를 주저하고 있어요.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은 막 90%씩 통 크게 세일해서 소비자들은 득템하고 유통업체는 재고 없애서 속 시원한 그런 행사도 아니었잖아요. 참여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하면 코리아, 그랜드 뭐 이런 거창함만 붙이는 거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말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